묵호항의 선호 입판장에는 오늘 입찰이 아예 없네. 몇 성적? 바로 저기에는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징어인가요? 공치. 합공치네. 합공치가 들어왔구만. 맞죠? 여기 몽땅. 갑두치하고 도다리 몽땅. 갑두치하고 도다리 몽땅. 병어. 갑두치 도다리 몽땅.
회장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20만. 23만 거. 대구가 지금 많이 가고 갖고 나와가지고 대구는 가봐줘. 여기는 홍해 포항에 바로 집판장 현장을 만나고 한 기억이 되니까 다 물 떼가지고 타먹으니까 우리 끌고 가라 담게 들기도 힘드네. 한 마리 이야 오징어도 많이 들어왔네. 보다리 입찰 시작됐습니다. 보다리 좋네. 언제요? 오케이. 86,000배 동해. 저희를 두 개. 보다리 두 개. 보다리 두 개. 보다리 두 개. 보다리 두 개. 없죠? 어? 글쎄 모르겠네. 자, 너무 몽땅 세 마리 하고 여기 잡은 세 마리 몽땅 밥 여섯 마리 몽땅 강어 몽땅 강어 몽땅 억죠 20만 보라 도대리 광두대리 한 마리 광두대리 한 마리 광조다리 한 마리 30도 나왔네. 광조다리 한 마리 업주 6만 5천 동해 동해 그거 그거 세 마리 차지 하나 그거 두 마리 차지 하나 그거 두 마리 차지 하나
육부의 날씨 차를 A네 A. 그런 와중에 바로 입차를 자 7개 6개 6개 정남 계속해서 지금 고기들이 갑판에서 입판장으로 이동하고 고다리도 많이 잡아가고 오징어도 많이 잡아가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로 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고다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동해 묵호한 밑판장입니다. 어장대가 지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왔어요. 방어, 고다리, 대구, 오징어, 합공치, 고다리 계속해서 지금 입찰이 튀는 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징어가 내려옵니다. 오징어. 오징어 타협. 바람은 불지 않으나 기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동해 폭포항의 입판장에서는 지금 입찰이 치는 거고 있습니다. 합공치. 네. 일곱 드롱. 일곱 드롱. 일곱 드롱. 와, 말려봐. 살아 있습니다. 청어도 많이 올라옵니다. 청어.
성대, 고다리, 감성돔, 성대, 학꽁치도 많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학꽁치는 안 올라가요. 저거 뭐야? 참어, 참어. 이 긴 거. 오늘 뭐 서비스를 줬는데. 지금 오징어 입찰을 받아서 지금. 산소통이 끼어 있는 빙자보에 싣고 매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동해 묵호항입니다. 오징어 원시 출발! 우와! 원시! 민씨 어머니 장화가 빨간 장화 멋져버려. 민씨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야? 제일 어르신 아니야? 82 82 80 태길수산 80 태길수산 어머니 80 아니야? 80 어머니가 82 난 83 83 되시는 거야? 응. 어. 내가 제일 어르신 아니야? 80 82이 낫다. 82 자야는? 자야 어머니 자야어머니 연세 자야어머니가 제일 저 89 90이네 아이고 자야 자야 그, 할머니는 안 나오잖아. 안 나오셔? 언제부터? 올해부터? 아래부터. 몸 편찮으셔? 한 일주일 됐어. 편찮으셔? 많이? 이제는 안 나오시지. 근데 뭐 그럼 누가요? 딸이? 아니 딸은 나와서. 그러니까 저 어머니 아 어머니 못 나오시잖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빨간 장을 심으신 분 입판장에서 입찰을 받아오셔가지고 하역을 하고 있네요. 청원, 청원 오늘 얼마씩 해요? 시세 세 마리 네 마리 만 원. 성대는? 키로에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다리가 왔죠? 도다리 얼마씩 해요? 도다리 키로 3만원, 대짜는 키로 5만원. 키로에 3만원이고 대짜가 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오징어가 나왔는데 물총 오징어 몇 마리 주십니까? 총알 3마리 만원. 3마리에 만원에 모십니다. 우럭도 좋습니다. 우럭은? 한마리에 크기에 따라서 2만원, 3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전부 심심합니다. 그 다음에 밀복이 들어와 있어요. 밀? 키로에 3만원? 예. 아, 밀복 좋네. 여기는 태길 수산 어머니. 필요하신 분 여기 전화하시고 직접 찾아오세요. 태길 수산 어머니. 묵호 수산시장에서 세 번째 고참이십니다. 대게를 유튜브로 대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 번 들었는데 대게는 제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저쪽 소개해 주셔야지. 대를 잘 싸야 돼. 며칠 봐도 네, 잘못 소개하면 또 그렇다.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알아서 했지. 직접 와서 보시고 확인하고 싸주는지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대길 수산의 어머니는 대게 취급 안 하세요. 대게는 저희 뭐야 그 대게 전문 저쪽에 그 다른 전문이 있으니까 직접 그쪽에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해드려요. 소개는 해드려요. 소개는 해드리되 물건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물벼락. 이게 도대체 몇 년 된 거야, 이 아까 이거? 아, 40년, 50년 됐네? 완전 녹색 썩었어, 여보야. 이게 몇 년 됐대요? 한 5년 되면 갈아야지. 아, 이게 5년 된 게 이렇게 썩어? 한 5년 됐어. 와, 꼭 50년 된 거 같아. 한 2년 되는 것도, 하는 게 한 2년 되는 것도 있는데. 아. 창가잠이 새꽃이요.
이게 얼마씩 해요? 현재 키로 3만원. 키로에 3만원?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